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장시간 머물러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말고 유해의 공간들을 충분히 건축에 배려를 했고 화물산을 바라볼 수 있는 금방과 울산대교까지 바라보는 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청년주택을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여기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돼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임대료가 훨씬 이제 다른 오피스텔들보다는 거의 한 5분의 1 가격이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되었고, 두 번째로는 시설이 너무 좋고 여기는 공유 오피스, 뭐 공유 주방, 아니면 헬스장 이런 것들이 시설 내에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런 점들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너무 깨끗해서 놀랬고 들어가 보니까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. 빌트인 가구도 다 되어 있고 신념이 있어야 입지 여건이라든지 젊은 애들 젊은 애들에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 않은 청년들이 입주를 안 합니다. 이렇게 다 시내 중심합니다. 다른 시도가 같이 이런 청년주택도 정책을 펼치지만 그것 다 매각이고, 울산시 같은 거는 시내 중심가에 우리 청년 희망주택을 입점을 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.